이분은 뭘 어떻게 할 거라는 말을 뱉지를 못하고 우리가 맨날 그래.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부터 걱정이 되기 시작을 하잖아요. 아 절대 저 위스키 안 먹을 건데요 했는데 위스키 먹는 거죠. 예를 들면 네. 지금 위스키를 네. 먹는 정도가 아니라 뭐 네. 이게 뭐 헤어질 결심에 나온 거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세상에 절대는 없다 이런 거죠. 이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들은. 근데 2020년에는 어쨌든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같이 잘 거야. 모여서 이렇게 완전체 활동을 다시 좀 전개하게 된다면 좋겠죠 진짜 좋을 것 같고 저희끼리 얘기했던 것 중에 어쨌든 2025년 대부분의